근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선글라스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코스모폴리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이에요. 정여원입니다. 우와! 지금부터 취향 맛집 줌터뷰 시작합니다. 저한테는 좀 깜짝 선물? 서프라이즈 선물 같은 상이었는데요. 일단 영화제에서 상을 탈 거라고는 일절 기대를 못했었고 살다가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깜짝 선물 보너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상상하든 그 답은 아니다. 그 결말이 여러분들이 예측한 결말이 절대 아닐 거예요. 궁금하시죠? 제가 사건을 맡은 그 분들이 계속 돌아가시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돼요. 그래서 저랑 이규영 씨의 그 티키타카를 보시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. 법정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범죄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제가 막 뭔가 범죄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는 잘 들어오지 않다 보니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어 하다 보니 그게 이쪽으로 몰린 것 같아요. 저는 나는 검사를 또 해야지 라고 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대본이 다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고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. 근데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왜 또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는지. 근데 이번에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. 얘네들은 이제 고정템이고 이거 제가 당근마켓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접은 다음에 이걸 안에다가 이제 니트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. 남색 내지는 올블랙 이렇게 하고 탁! 너무 멋있을 것 같죠. 이제 얘는 제가 공항 패션 거 보시면 한 8년 전부터 계속 끼고 다니는 선글라스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이것도 진짜 찐템인데 어디 프랑스 길거리 가다가 빈티지 이제 셔츠를 샀어요.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샀는데 진짜 어디에서 입고 다녀도 다 제가 입고 다니더라고요. 이 빈티지의 매력에 빠지면 남들이 이미 길을 들여놓은 옷을 제가 일부러 길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쇼핑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저도 그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뭔들 보면 들어요.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거기 폴더별로 계속 축적해놓고 보다 보면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공통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큰 틀에서 아 서울에 어울릴 것 같은 이 백그라운드와 우리 집이랑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배경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전반적으로 약간 낡은 듯한 베이지도 아닌 흰색도 아닌 계란 껍질색도 아닌 그 하향. 네, 그 하향에 포인트 가구로 뭐 연두색, 자주색, 뭐 오렌지색 이런 식으로 하나씩 포인트가 그렇게 되는 걸 좋아해요. 진짜 옛날에는 너무 귀찮고 싫었어요. 그냥 꽃다발 막 이제 예쁜 애들이 많잖아요, 꽃다발에는. 그래서 예쁨이 너무 모여있으니까 안 보여. 근데 걔네들을 세 송이, 네 송이 이렇게 갈라서 병에, 예쁜 병에 꽂아놓잖아요. 그 꽃의 고유의 예쁨이 보여요. 그러면서 기분이 막 좋아집니다. 그래서 꽃다발을, 팁은 꽃다발 하나를 만약에 선물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꽃을 다 한 병에 두지 말고 종류가 비슷한 꽃들로 이렇게 모아서 다른 꽃병에 한번 꽂아보세요.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. 저는 그 하정현 선생님 너무 좋아했었는데 실물을 영접을 했어요. 너무 멋있더라고요. 예전에 전쟁 시대 때
그분이 이제 미군들이 이제 초콜릿 나눠줬었던 그 마대자루 있잖아요. 그 마대자루로 페인팅을 하시거든요. 그 아티스트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철학과 이 작업과 너무 확 같이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너무 와닿는 거예요. 그렇게 압도당했던 적이 있었어요. 하중현 선생님 전시 가서. 그거 한 300장 찍다 보면 두 장 나옵니다. 이렇게 한 20장 찍다 보면 한 장 진짜 그 구도와 하늘과 그게 딱 예쁜 것들이 있잖아요. 제가 옛날에는 그런 포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. 그거 그때 찰나에 뭔가 이렇게 바람이 딱 잘 불었다든지 뭔가 벼룩시장이나 그 앤티크 가구시장 꼭 돕니다. 액자를 사와요. 크지 않은 그 빈티지 액자는 세월도 담겨있고 정성도 담겨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을 넣어놓거나 좋아하게 된 작가 거를 사서 넣으면 그냥 뭔가 히스토리가 생기면서 예뻐져요. 빈티지 옷가게 그리고 거기서도 아무 빈티지 옷가게나 가면 안 되고 예전에 유행했었던 명품들을 엄청 저렴하게 파는 곳들이 있어요. 그런데 가서 보고 그리고 전시를 꼭 가는 편이에요. 왜냐면은 그 도시의 수준에 맞게 전시를 하더라고요. 재밌어요. 그런 거 보는 게. 배우라는 직업이 선택을 받는 직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어떤 일에 있어서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. 그럼 기댈 게 없어져요. 우울해지고.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릴 때는 그런 마음들이 좀 사라지고 내가 그만큼 잘해야 하게 되어야겠다. 나중에 근데 막 70살 돼서 해보자고 한 번에 쫙!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버지니아 울프가 했었던 말 중에 I'm rooted but I flow라는 뜻이 있는데 나는 뿌리가 깊숙이 박혔다 하지만 나는 흐른다. 이 말이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. 나 이거 너무 되고 싶어. 무슨 뜻인지 알겠죠? 뿌리가 박혀 있지만 흐르는 사람. 뭐라 그래야 돼?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코스모폴리탄 유튜브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 안녕!일본 작가 전시를 다녀왔어요.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. 치아로? 치오로? 치아로. 네! 치아로시오타! 치아로시오타!